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우리 주변에 마약을 접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부디 의학적 치료를 위한 합법적인 접근이어야 할 텐데요.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 시작한 마약으로 소중한 걸 영영 잃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마약 중독자들은 지금도 헤어나올 수 없는 쾌락 그리고 그 이상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굳은 다짐이면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마약 퇴치를 위해 애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본부인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신태용 전북본부장과 함께 마약 없는 청정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태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방송을 통해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처음 접하게 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간단하게 소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희들이 하는 활동이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네. 또 언론에 공개되는 경우도 별로 없죠. 그래서 전북 마약 퇴치 운동 본부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맞아요. 예,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는 1992년도에 네. 서울 본부가 설립되었고 지금은 전국에 13개 지부가 설립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네. NGO 단체입니다. 아, NGO 단체군요. 예. 예. 저희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또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예방활동과 네. 중독자들의 치료 재활을 돕는 것 그 두 가지가 주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요즘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 진짜 우리나라는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죠. 예. 네, 그런 뉴스들이 횡행하게 나오는 거 보면 예. 그렇다면 본부장님, 이 마약 범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 마약 범죄는 불법 마약류를 사용한 범죄하고 예.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한 범죄 네.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로폰이나 뭐 또 대마초, 물봉으로 알려져 있는 GHB라든지 이런 불법 마약은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 제조하든지 판매하든지 판매를 알선하든지 구입하든지 소지하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불법이기 때문에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에 비해서 의료용 마약류는 예.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구입해서 본인이 용법에 따라 구입 사용하는 것은 전혀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 의료용 마약도 인터넷으로 불법으로 구입한다든지 대리 처방을 받아서 사용한다든지 예, 예. 그럴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의료용 마약류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일부의 진통제, 또 뭐 일부의 수면제, 비만치료제 네. 이런 것들이 다 마약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뭐 의학용 마약류는 프로포폴이 너무나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니까 예. 그것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되게 다양하네요. 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본부장님, 우리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마약 범죄에 대해서 조금 둔감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그동안 전북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마약 사범의 비율이 낮았죠. 예. 그래서 마약 청정 지역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죠. 네.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마약 사범을 보면 그 증가율이 12.5%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예. 네네. 그런데 전북은 21.2%가 돼요. 아, 전국이 10% 초반대 증가율인데 예. 전북이 더 높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20%가 넘게 예.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예.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더 이상 전북 지역은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운동본부에서는 그러한 그 교육이라든지 예. 치료 같은 것들을 또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예, 저희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교육과 중독자를
상담하고 치료하는 것, 재활하는 네. 것 이것이 주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 예방교육은 유치원 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합니다. 유치원 학생과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뭐 인연극 아니면 또 다른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독자들 치료와 재활 사업은 중독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네네. 중독자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검찰청에서 의뢰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자 대상자들 네네. 또 보호관찰소의 약물수강명령 대상자들 예.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상대로 해서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영화를 보면요, 또는 네. 뉴스를 보면 왜 그 마약을 접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 연예인도 좀 나오고 네. 또는 뭐 고위층의 뭐 자녀분들 또는 뭐 이렇게 좀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아, 저분들 사이에서 좀 마약이 좀 이렇게 범죄들이 일어나는 건가 보다 했는데 또 그거 아니라면서요. 네. 네. 보통 연예인이나 뭐 부유층 자녀들, 예. 재벌가 자녀들, 뭐 특정 집단들이 마약 범죄를 저지른 걸로 생각하죠. 네네. 하지만 그들의 마약 범죄 비율은 네. 전체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뉴스 나오는 예. 그 범죄들은 1%밖에 되지 않는 예, 거예요? 그렇죠. 단지 이들이 유명인이기 때문에 예. 뉴스에 자주 등장해서 많아 보이는 거죠. 그 외에 99%는 일반인들입니다. 아하. 대충 우리나라에 지금 마약 중독자가 60만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예. 어떤 사람들은 뭐 100만 명 정도 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60만이면 전라북도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되죠. 아, 그러네요. 네, 굉장히 생각해보니까. 많은 네. 중독자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뭐 흔히 중독자 만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로? 예. 아이고. 그러면은 본부장님, 그 제가 또 듣기로는 그 청소년이라든지 예. 또 20대 사이에서도 이렇게 마약 범죄가 또 횡행하게 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예. 이제는 완전히 좀 일상 곳곳에 퍼져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우리나라 마약 범죄율이 굉장히 높죠. 예. 높은데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20, 30대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하하. 또 하나는 마약사범의 연령이 점점 더 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2020년의 경우에 네. 20, 30대의 범죄 그 비율이 약 50% 정도 됩니다. 10대도 1.7% 정도 돼요. 아, 10대도 있어요? 네. 네. 10대의 1.7%는 2019년에 비해서 약 30% 정도 증가한 비율이죠. 하하. 마약류 문제가 큰 사회적인 문제지만 그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연령이 점점 어려진다는 것. 또 20, 30대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 네.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또 원인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나이대 젊은 층들이 어떻게 해서 이 마약 범죄에 연루가 됐는지 접하게 되는지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그 만나보면 네. 청소년들의 경우에 흔히 청소년들을 우리가 인터넷 세대라고 이야기하죠. 네, 네. 그래서 청소년들은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서 쉽게 마약류 정보에 접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런 것도 인터넷으로도 이게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접한 정보가 예. 청소년들을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예. 마치 우리 홈쇼핑 보면 네. 홈쇼핑 물건 팔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이거 지금 사지 않으면 마치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유발하게 되죠. 현혹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게 되는 것처럼
청소년들이 접한 그런 마약류 정보에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구입하게 되고 예. 구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사용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가 네. 인터넷을 차단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뭐 지금 이 시대에. 네. 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아,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본부장님?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거죠. 아, 일단 교육을. 네. 아, 그러네요. 청소년들이 거의 예방 교육을 받지 않죠. 저희들이 예방 활동을 그렇죠. 하고 있지만 네. 교육을 받는 숫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방치되어 있는 상태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교육이 그 학교 교과 과정에 편입되어 있지 않는 거죠.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마약 관련 이야기들을 전국 교과 과정에 편입해서 교육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네. 교육이 최선의 방지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 있으면 뭐 예. 마약 김밥 예. 또는 뭐 이렇게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베개가 있으면 마약 베개에서 그런 마약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손쉽게 쓰는 건 아닐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그 젊은 층들에게 또는 일반인들에게 마약이라는 단어를 뭔가 좀 친숙하게 만드는 또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도 얼추 좀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들이 그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예. 그런 걸 하지 말자는 홍보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 그렇군요. 실제로 예. 그런 운동도 하는군요. 그런데 예. 마약이라는 단어가 뭐 마약 김밥, 마약 치킨, 뭐 마약 맥주 뭐 이런 데 사용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접하게 되는 마약이라는 용어는 맛있는 음식, 먹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음식. 또 먹고 싶은 음식. 예, 예. 그런 걸로 표현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청소년들이 계속 접하다 보면 마약에 대한 어떤 경계심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마약이라는 말에 친숙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 마약에 접했을 때 마약 김밥처럼 뭐 사용해도 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네. 어떤 지자체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네.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중독이 됐다가 그 치료와 교육을 통해서 이제 사회에서 또 이렇게 또 흡수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온전하게 좀 치료가 된 사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예. 좋아진 사례를 한번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독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25년간 필로폰을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25년간? 예. 그러면은 이 양반은 인생의 대부분을 예. 예. 중학교 때 본드를 시작으로 해서 필로폰 중독자가 된 거죠. 예. 25년 중독자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끊겠다고 혈서를 쓰기도 했고 필로폰을 사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채업자에게 신장 포기각서까지 썼던 분입니다. 아. 그런데 네. 이 양반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벗어났고 네. 심지어 벗어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11번까지 한 사람이죠. 노력은 했네요. 네, 굉장히 네. 많은 노력으로 벗어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마약 중독자들을 재활을 돕는 네. 그런 치료 재활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중독된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치료해주는 관리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예, 하니까 너무 뿌듯한데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이 좀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예. 어떤 분들은 뭐 후유증도 있고 예, 뭐 살이 찐다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분 이야기들을 좀 많이 접했어요. 예. 회복은 좀 어떻게 좀 잘 되는 편입니까? 기간은 어느 정도 필요한 건가요? 보통 마약류 중독자들은 신체 기능이 다 망가져 있죠. 그중에서 예.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부분이 뇌입니다. 보통 마약을
1년에서 1년 반 정도 끊으면 네. 뇌 기능이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1년에서 1년 반 끊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끊으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치료기간은 뭐 또 반복될 수도 있지만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면 거의 회복 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 재발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맞아요. 완전히 벗어났다 그렇게 장담하기는 네. 좀 어렵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끊고 중지하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겠죠? 이렇게 센터나 이런 기관들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혼자서 중독에서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예. 또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분도 계셔야 되고 심하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벗어날 수 있는 거죠. 흔히 마약 중독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근데 마약은 마음만 먹어서는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주위에서 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맞습니다. 끊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중독된 사람이 어떤 치료를 통해서 좀 이제 끊는 걸 노력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재범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사례도 좀 종종 있나요? 많이 많죠. 있겠죠? 많습니다. 네. 마약류 중독은 재발하는 경우가 거의 20% 정도 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30% 정도 네. 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굉장히 재발이 잘 되는 그런 질환이죠. 예.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그렇게 쉽게 네.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나야만 정말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마약이 정말 그래서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중단했다가 다시 투약하는 경우 네. 재발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저희들은 이 재발도 치료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다시 도전할 수 있으니까. 아, 실패라고 보지 않는군요. 예. 치료 과정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또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한 번에 중독에서 벗어난 그런 경우는 네.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 없기 때문에 중독자들도 이야기할 때 약을 끊었다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뭐 잠시 쉬고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하죠. 아, 그렇게. 네. 네. 저도 예전에 뭐 흡연이랑 마약이랑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예. 왜 그런 흡연 교육들을 받잖아요. 예. 일반을 상대로 받다 보면 그 끊는 게 끊는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시 했을 때는 아, 내가 금연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는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아, 그렇죠. 다시 예. 도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딱 와닿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게 또 받아들여야 좀 의지도 더 생기기도 하고 예. 이제 완전히 또 벗어날 수 있는 의지가 또 견고하게도 생기는 예, 과정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 말씀 중에 마약을 직접 이렇게 복용하고 투약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유통하는 것도 또 범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당히 이것도 큰 범죄죠. 예. 그러면은 이분들에게는 어떤 그 뭐 처벌이라든지 사회 교육의 프로그램은 또 다르겠죠? 예. 어떻습니까? 예, 우리 마약 중독자들은 두 가지로 분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는 판매하는 사람. 네. 또 하나는 투약하는 사람. 아, 판매하는 사람도 중독이라는 단어를 쓰게끔. 판매하는 사람은 중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신체 변화도 당연히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저희들이 교육할 때도 판매자와 네. 단순 중독 사용자는 구별해서 교육하고 상담합니다. 또 법의 처벌도 구별해서 처벌하죠. 네. 판매자가 훨씬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판매자가 오히려? 네, 그렇죠. 그런데 판매자와 사용자 네. 구별하기가 참 어렵죠. 다시 말씀드리면 판매자도 사용하고 사용자도 판매하고 아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정말 순수하게 판매만 하는 판매자 네.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죠. 아, 다 겸해서 같이 판매도 하고 네. 사용도 하고 그런 네.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저는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 마약이 정말 중독성이 강한 또 물질이다 보니까 왜 그 마약을 뭐 판매하는 사람 또는 관리하고 이렇게 또 처벌하는 사람들도 가까이 있다 보면 중독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보통 마약을 보게 되면 네. 호기심 생기겠죠. 아, 그 이런 호기심에 때문에. 의해서 네. 이제 투약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투약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만난 형제님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몸살이 나서 몸이 찌뿌둥한 거죠. 네. 그때 후배를 만났어요. 네. 후배한테 몸살 났다고 이야기하니까 몸살에 좋은 약이 있다고 준 거죠. 호호. 그걸 먹으니까 몸살이 씻어든지 없어진 거죠. 오. 다음에 또 몸살 기운이 있어서 이제는 후배한테 부탁을 하죠. 네. 그 약을 좀 달라고. 그게 또 복용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중독에 빠져드는 사람. 그게 마약이었군요. 네. 네. 그게 마약이었던 거죠.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25년 정도 필로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상담 중에 이렇게 농담을 해요. 네. 내가 교수님하고 하룻밤만 같이 있으면 교수님을 중독자로 만들 수 있다. 되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네요. 네. 네. 그 말에 제가 당신은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없다. 내가 20년 이상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도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마약 중독은 어느 특정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네. 누구나 중독자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네. 있죠. 네, 알겠습니다. 왜 흔히 우리가 마약 범죄자 하면 굉장히 막 손가락질하고 어떤 사회 부적응자라고 평가해서 완전히 소외시켜버리잖아요. 네. 또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분들이 재활해서 또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또 우리 역할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될지 이것도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마약류를 사용하는 것은 범죄죠. 네. 불법 마약류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범죄에 해당됩니다.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처벌만으로 중독에서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거죠. 네. 마약류 중독자들은 마약을 끊으려고 끝없이 노력했지만 마약이라는 늪이 놓아주지 않아서 몸부림치던 그런 아픈 기억들 또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네. 몹쓸 기억들 또 사회의 손가락질 이런 것들을 다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네네. 그래서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겁니다. 뭐 특별한 관심 갖고 특별히 배려하자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이웃으로 대하자는 거죠. 예. 누군가의 좋은 아빠, 누군가의 훌륭한 남편, 누군가의 착한 아들 이렇게 대해주자는 거죠. 이런 중독자들을 이웃으로 만난 것도 저는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인연을 통해서 중독자들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저 자신도 좀 더 달라져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마약 중독자들을 배려하고 관심 갖는 것 이건 관심을 갖는 사람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약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보무자님께서는 한 20년 동안 마약 퇴치 운동을 하셨는데요. 네.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겠어요. 방금 뭐 소개해 주신 여러 가지 에피소드 이외에 또 기억나거나 또 소개하고픈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저 가슴 속에 그림으로 남는 형제님이 계세요. 네. 이분을 제가 전주교도소에서 만났는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여덟 번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고 출소가 세 달 정도 남아 있었어요. 네. 상담이 끝난 다음에 다시 출소를 한 달 정도 앞두고 다시 교도소에 특별 면회를 신청해서 들어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 후에 출소를 했고 고향으로 돌아갔죠. 집에 갔을 때 그 배우자하고 결혼한 딸이 잘 보살폈죠.
그러면서 이 형제님이 그 성당에서 무료 급식하는 봉사를 하게 됩니다. 아, 이제 봉사활동까지 예. 하게 된 거예요? 일주일에 4일 정도 성당에서 봉사를 한 거죠. 예. 네. 그렇게 해서 2년 정도 약을 끊고 잘 살았죠. 네. 그동안에도 수 없는 판매 책들이 적발했고 또 약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 괜히 쓸데없는 일한다고 편찬을 주게 되죠. 예. 그럴 때마다 이 형제님은 타이르기도 하고 호통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2년 정도 단약을 한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서 1년 반 정도 단약을 하면 네. 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마약을 판매하는 친구가 마약을 들고 찾아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내가 3일간 출장을 가야 되니까 이 약을 좀 보관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아, 너무 막강한 유혹인데요. 예. 예.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이란 말만 들어도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약이 손에 들어왔으니까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그건 뭐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 형제님은 투약을 하게 되고 바로 검찰에 자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수감이 되었고 고향 근처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합니다. 예. 이때도 부인이 굉장히 따뜻하게 배려하고 보살폈어요. 아이고. 자기 고향 근처 교도소에 있다가 천안 교도소로 다시 이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천안 교도소로 또 찾아갔죠. 예. 그렇게 해서 또 상담하고 다시 한번 우리 도전하자. 그런 이야기들을 했죠. 그러다가 또 2년 정도 지났어요. 네. 어느 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부인이 전화를 받아요. 오, 네. 그래서 형제님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부인이 펑펑 울면서 아이고 갔대요. 아,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고. 그렇게 하니까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니, 며칠 전까지도 펄펄하던 사람이 왜 돌아가시느냐고. 그러니까 아마 마약 중독자들이 신체 기관이 다 약해져 있으니까 심장 기능도 약해져 있었던 것 같고 네, 네. 심장 마비로 돌아가셨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겪었던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다 그게 개인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돌아가신 분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까운 너무, 일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네요. 예. 정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 예, 정말 그 유혹하는 사람들도 정말 처벌을 더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 이제 치료에 또 교육에 열심히 또 열을 올리고 예. 또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본부장님 스스로도 아, 정말 이 사람만큼은 너무나 힘들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했던 그런 케이스가 좀 있을까요? 물론 뭐 포기는 하지 않으셨겠지만 예. 정말 힘든 케이스들이 분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죠. 네. 그 중에서 특히 교도소에서 상담하고 교육하는 그럴 때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죠. 네네. 교도소에서 상담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보면 참석하는 사람들이 정말 약을 끊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참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할 일도 없는데 가서 한번 들어볼까?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칭 마약 전문가가 있죠. 내가 전문가인데 무슨 이야기하는가 한번 들어볼까? 그렇게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예. 이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괜히 교육 중에 순간적으로 폭발한다든지 아주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아니면 시비를 건다든지 아니면 분위기를 흐린다든지 예.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긴 하죠. 그렇지만 그건 제가 이 일을 시작했던 초창기 때 이야기고 지금은 다 노하우가 있어서 아 그렇군요. 네, 그런 네. 뭐 사람들 다 네. 이렇게 다 이해를 시킬 수 있죠. 예. 그래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마약 퇴치 운동에 또 발을 들이게 됐는지 그 계기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도 어떻게 발을 들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단지 제가 약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사회에 좀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평소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아마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마약 없는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는 메시지가 또 본부장님께서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또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마약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 네.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마약으로 고통받는 그런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일을 위해서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예. 하지만 저희들의 활동만으로는 부족하죠. 주위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마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이 벌이는 범죄가 아니라 아 정말 우리 일상 속으로도 아 이렇게 스며들고 있었구나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 우리 또한 이런 교육과 치료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마약 없는 세상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주시고 저희도 또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